안녕하세요. 효초TV 인사드립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뒤에서 명령하는 신체 활동을 실행하도록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런 무릎 관절 기능이 저하되면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 움직임이 좁아지면서 몸에 나쁜 물질이 증가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운동과 함께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의 선택이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식단에 조금만 추가하면 무릎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자 무침입니다. 감자는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고 예방을 돕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감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녹말 등 다양한 영양분의 탁월한 공급원입니다. 또한 감자는 채소 중에 대표적인 알카리성 식품이며 사과의 2배 함량에 달하는 알카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하는 비타민 C 역시 사과의 7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액과 몸속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어 무릎 관절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또한 감자 속에 풍부한 각종 항염 성분들은 염증 완화 효능이 뛰어나 관절염, 무릎 시큰거림, 무릎 통증 예방과 증상 완화에 민간요법으로 활용합니다. 감자의 이런 성분들은 생으로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으나 가열 온도에 따라서 영양분의 손실을 줄여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에 염증이 생겨 시리고 아플 때는 감자를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볶거나 삶아서 푹 익혀 먹는 것보다는 채를 썬 후에 찬물에 녹말을 헹궈내고 살짝만 데쳐서 감자 무침을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끓는 물에 데칠 때는 풋내는 사라지고 아삭한 식감과 영양소를 살릴 수 있도록 1분 정도만 데치는데요. 이렇게 데친 감자채에 들기름과 아몬드 가루, 고추와 각종 양념을 넣어 무침으로 먹는다면 무릎 시림에 좋은 반찬이 완성됩니다. 감자는 막을 형성하는 전분 입자가 있어 다른 채소에 비해 비타민 C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양소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또한 감자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여 위산 과다로 생긴 위염을 완화해 주는데요. 위점막을 강화하고 손상된 위점막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감자 껍질은 말려두었다가 차를 끓여 드시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두부인데요. 무릎 시큰거림은 연골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되고 그곳에 염증이 발생하여 관절염이 생기면서 발생하는데요. 체내 연골을 생성하고 있는 성분 중한 가지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무릎 연골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두부에 함유된 단백질이 체내 흡수율이 높아 연골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관절염 환자가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두부에 풍부하게 함유된 콩단백질은 만성적으로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섭취하면 부기를 빼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에는 콩에 함유된 이소폴라본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두부를 찜으로 먹으면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에 쌓인 염증 물질 해독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요. 기호에 따라 양파나 마늘, 들기름을 같이 뿌려서 찜을 만든다면 더욱 맛있고 관절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파에 풍부한 캐르세틴 성분은
두부와 함께 염증 제거를 도와 무릎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뿌린 다음 찌면 고소한 맛은 물론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으로 인해 염증성 류머티즘 관절염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늘을 넣으면 항염증 성분이 높아져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의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주요 성분이 관절염과 관련된 염증을 줄여 관절염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만든 두부찜은 고소하고 부드러워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두부찜을 맛있게 드시고 시큰거림 등 무릎 건강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 현미차입니다. 현미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체내 염증 반응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미를 차로 마시면 몸속 염증을 진정시켜 관절염과 무릎 시큰거림을 완화하여 무릎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현미의 뛰어난 항염증 작용은 항산화 성분인 셀레륨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작용은 무릎에 부담을 덜어주어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주며 연골 기능 활성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에 좋은 현미와 같이 마시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이는 음식 재료가 있습니다. 고소한 검은콩입니다. 현미와 검은콩을 같이 차로 끓여서 먹으면 무릎 건강에 더욱 큰 도움을 주는데요.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며 연골이 닳고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검은콩을 섭취하면 풍부한 섬유질, 단백질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이 무릎 관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방의학 현장에서는 관절 계통의 대사 촉진을 위해 검은콩을 관절 치료 목적의 약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미의 항염증 작용과 검은콩의 항산화 작용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관절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검은콩 현미차 끓이는 방법은 물 2리터에 현미 1컵과 검은콩 2분의 1컵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미와 검은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수분을 빼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줍니다. 찬 성질의 식품은 열을 가하여 볶는 과정에서 완화되며 영양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미는 노릇하게 변하면 불을 끄고 검은콩은 서너 개씩 틈이 벌어지면서 속이 보이면 볶는 것을 끝냅니다. 냄비에 물과 볶은 현미, 볶은 검은콩을 넣고 물이 끓으면 10분 정도 더 끓여 담백하고 구수한 검은콩 현미차를 완성합니다. 이 차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므로 하루에 3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 현미차를 꾸준히 드시고 무릎 시큰거림, 관절염 등 관절 건강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건더기는 버리지 마시고 누룽지로 먹거나 차와 같이 갈아 드시면 한끼 식사가 됩니다. 오늘은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맛있는 반찬과 차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음식 이외에도 당근과 파인애플 또한 무릎 시큰거림에 큰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꼭꼭 씹어서 침과 혼합하여 먹는 것 또한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 무릎 관절염과 시큰거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높아지니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효초에게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유익한 건강정보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